자, 아이쿠 이런. 다시. 아니 쭉 가다가 내가 진로 변경하죠. 진로 변경했는데 앞차가 그냥 쑥 들어오면서 어허허. 자,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60대 40을 주장한답니다. 나는 이미 차로 변경이 끝났어요. 차로 변경이 끝났는데 1차로 차가 쑥 들어와요. 쑥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차랑 부딪히면서 튕기면서 옆에 가던 트럭이랑 붙였습니다. 트럭은 잘못 하나도 없죠? 과연 나랑 1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온 차랑 사이인데 그 문제인데요. 보험사에서 60대 40을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60대 40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.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6%입니다. 그 중간에 80대 20이라는 의견도 14% 있습니다.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여겨지면서도요. 아, 100대 0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럼 왜 그럴까요?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. 여기서 앞차랑 너무 바짝. 앞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저기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꺾기 전에 했었어야지 라는 측면에서는 100대 0으로 보고 싶은데요. 근데 블박차도 앞차랑 너무 가까워요. 옆 공간이. 좀 여유를 두고 지금 여기서 얼마나 되겠어요? 20m 채 안 되잖아요. 고속도로에서 물론 앞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격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, 100대 0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앞차랑 너무 가까운 데서 내 진로 변경하면은 상대 갑자기 쑥 들어오면 나도 대응을 못하고요. 상대도 내가 좀 여유 있게 들어서 상대가 들어올라도 어? 뒤에 있네. 내 깜빡이 안 켰어도 들어올라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바로 바짝 붙어간 거. 그 점에 대해서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과실비를 떠나서요. 여러분들 진로 변경할 때 앞차랑 거리를 두고 들어가세요. 그래야 앞차 쑥 들어오면 빵! 해줄 수 있잖아요. 항상 앞으로 갈 때도 앞차의 안전거리, 진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안전거리를 두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.